Con Antagon, hodie legos anima. Don Sano diris, se io interne havas altiran forton, la energio얘기하니까 respondas. 48. Yes. Don Sano diris, ne klopodu ligi tro rapide menson, sed iom post iom per senĉesa studo. Alterne faru menstenon, mensrigardon kaj mensnezorgon. Komence precipe tenu menson, post ioma kutimizo precipe rigardu menson, post iom plia kutimizo precipe ne zorgu menson, kaj fine atingu liberan menson.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자꾸 빨리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차차 이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공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맨스테노고, 맨스테노는 집심이에요. 마음을 잡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맨스리가르드는 관심을 말해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 그리고는 멘스 내저는 마음을 그냥 살피지를 않는 거, 무심이다. 그래서 집심, 관심, 무심 공부를 알테르네, 번갈아 가면서 해라. 코멘츠, 처음에는 이제 주로, 프레치프는 주로예요. 주로 마음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퍼스트 이오마 쿠티미초다. 익숙해지면 그때는 마음을 살펴보라는 이리가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익숙해지면 이제 주로 마음을 놓아보라는, 뭐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자유롭다. 가이피네 아팅구 리베란 맨손이다. 자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동사노 디리스. Se io ein interne havas altiran forton, la energio respondas de ekstere. En drinkejo gastoj kolektiĝas, ĉar ĝi havas la altiran forton de alkoholazo. Kaj se virtulo homoj kolektiĝas, ĉar li havas la altiran forton de virto. Se studanto bone studas senforman menson, lia senforma mensforto naskiĝas, kaj li povas altiri kaj apliki la grandan energion de la senlima universo. Tion oni nomas la granda potenco de la tri regnoj. 이제 어떤 것이든 안에 끄는 힘이 있다라면, 기운이 이제 밖에서 그게 이제 레스폰드에서 응한다. 술집에 가면 손님이 많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는 바로 사람을 끄는 그 알코올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가이체비로 둘러 덕인을 말하죠. 덕인에도 사람이 모인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이 덕을 끄는 덕의 힘이 있다. 세스투단토, 공부하는 사람이 보네스투다스, 센포르만 면지. 마음에는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 없는 그 마음 공부를 잘하면 형상 없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그 힘이 생기니까 뭐냐면 바로 우주의 기운을 우리가 알티리 끌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기운,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란다 포텐츠 델라 트리레그입니다. 3개를 말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불교 용어예요. 그걸 거기에 큰 힘을, 그러니까 이 3개는 우주 전체를 말해. 그 우주 전체에 큰 위력을 우리가 얻을 것이고, 또 그 위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불리어진다라는 말씀을. 종사노 디리스. Vera libereco venas de completa nirvano. La kerna principo de libereco fontas en la vero de la universo kaj
맴 나투고. Vera liberate. 참다운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완전한 열반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열반이 우리가 열반하다 열반하는데 그 열반이 뭐냐면 모든 번뇌를 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일체의 번뇌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가 온다. 그리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치는 뭐냐? 원리는 뭐냐? 그건 어디에서 오냐면 우주와 자성으로부터 자성의 진리죠. 그 진리로부터 온다. 이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이제 완전한 이제 자유를 얻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종사노 디리스 지스 안타우라 그라도 데 데몬 벤카 다름 포르토 호모 데바 사비 그란단 인스피론 브리티오 기우 에스타스 부드호 기우 에스타스 미 카이 크라지기신 카이 파리 페나돈 데라 그란도 데 데몬 벤카 다름 포르토 호모 데바 사비 라르잔 비돈 Que bibulo kai budho origine estas unu. Kai demetira ideoin kai forigi maculoi. Tiam la studo eterne progressas. 여기 뭐냐면 이제 그 원불교 법의 등급이 여섯 가지가 있다는 그 여섯 가지 중에 즉 데몬 벤카 다른 포르토는 말을 이기는 법력을 말해요. 말을 이기는 법력. 이게 법강학마이야. 이 법강학마이 전까지는 뭐에 관해서 가져야 되냐면 이걸 가져야 돼.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부처와 나를 구분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쿠라지기신 자기를 그냥 용기를 북돋아주고 가이파리 페나도 정진을 해야 된다는 근데 법강항마위를 딱 올라가면 어땠냐면 거기는 이제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돼. 여기까지 전까지는 부처와 나가 구분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부처와 내가 구분이 없어. 위불로는 중생이고 부두호는 부처와 중생이 원래 하나다.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는 뭐냐면 데메틸라 이데오입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내가 그냥 나이가 좀 많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그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그지? 아상이다. 그네 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지. 그리고는 마쿨로이다. 결함을 우리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라스두도 에테르노 공부가 그냥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종사노디리스 아쿠물루 콘센트리존 하멘 콘센트리존 리베란 데 모보 카이센 모보 쿨티보 사존 하멘 사존 네 알크로치 잔탄 알스티오 카이 네스티오 오브세르브 프레셉톤 하멘 프레셉톤 네 카테나탄 데 보노 카이 말보노 이 아쿠물리는 이제 쌓으라라는 게 축적해라. 콘센트리즈는 집중을 말해. 근데 이게 불교 용어예요, 이것도. 정이다라는 우리가 정. 그 정이긴 정인데 무슨 그저 정을 아쿠물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 동정을 떠난 동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정을 해라. 우리가 어떤 고요함에 들어가는 정에 들어가면 보통 고요거든요. 여기 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걸 말하고 센모브는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걸 말해. 이게 고요할 때나 우리가 무슨 시끄러운 곳에 있다든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점을 쌓아라. 그다음에 굴티브 쌓아줘. 지혜를 쌓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닦아야 되는데 그 지혜 또한 그거라. 알고 그리고 모른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해야 됩니다.
Observe presence, 계문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러나 선악에 얽매인 그러한 계문 준수는 하지 마라.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면 살생하지 마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계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계문이 여러분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다 흘려놓으면 어떻게 안 된단 말이야. 계문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계문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예를 들면 부처님 당대에 그랬단 말이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보면은 고기를 먹지 말며라고 그래놨잖아. 응? 이 양반이 계문을 지킨다고 이제 고기를 안 먹어. 안 먹으니까 병세가 더 악화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했대. 한자가 그냥 고기를 먹어서 너 병세가 완화된다면 고기 먹는 게 계문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가 계문이나 이런 것이 어떤 선악에서 그냥 꽉 구속된 그런 계문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떠난 계문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사노 디리스 에스타스 말로바 디라조 라멘소 프로푼다스 삼키엘 마레고 라부쇼 페세가스 삼키엘 군윤산 우조라 멘손 타멘 테누진 프로푼데가 키엘 마레고 포르케라 멘소 네 에스투 메즈레블라 우조라 부션 타멘 테누진 페세가 키엘 군윤산 유플리 그란다 파리자스 호모 데스플리 네 메즈레블라 에스타스 라 프로푼도 데 리아 멘소 말 그란다 우여 푸이 스페르 플루아스 세드 그란다 우여 치암 하바스 스타존 그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라멘소 프로푼다 삼키엘 마레 이게 약강약이야. 라부쇼 페제가 삼키엘 공. 이 여기 쌈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없어도 돼. 원래 문장은 안 써도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 삼키엘 물론 키엘 말이고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하나의 식구니까 그렇게 제가 해본 거예요. 이게 마음은 뭐와 같다. 큰 바다처럼 그렇게 부르푼다 하다. 깊다. 입은 얼마만큼 무거워 있느냐면 곤눈산만큼. 이 곤눈산이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그만큼 입이 무거워야 된다. 우주라면서 마음을 사용하되 테누진 마음을 사용하되 그건 아주 깊어야 된다. 깊게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처럼? 바다처럼. 포르켈라 멘소 네 에스도 메주르고 그 마음이 측정될 수 없을 정도다. 못하도록 사람이 그 마음을 그냥 메주리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깊이 있어야 된다. 우줄라 부스니까 입을 사용하는데 그 입은 무거워야 돼. 곤눈산처럼. 유플리 그란다 파리자스 오모 사람이 크면 클수록 데스플리 메메주레블라 에스 프로푼더 되는 그의 마음의 깊이가 측정이 안 된다.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냥 측정할 수가 없다. 말그란다 우유 작은 그릇은 투이수 프로플러스 빨리 차버려 작은 그릇은. 그런데 큰 그릇은 항상 스파츠가 있다. 여유가 있다는 거죠. 공간이 있다. 종사노 디리스 그란다 마로 엔 프레나스 아크본 엘 젠토이 카이 밀로이다 발로이 세드 네하바스 스프론 피에사메 그란둘로 네하바스 스프론 프리스투도 카이 라보로 리 도 플레네스티아스 치오인 악베로이 카이 프린치포인 세드 네하바스 스프론 프리 플레나스티오 카이 리 사바스 치오인 비블로이 세드 네하바스 스프론 브리사보 이게 그란다 마르다. 바다에 가면 그 바다는 이게 백천이에요. 이게 젠토이카이 밀로이다바의 백천 골짜기를
이렇게 써. 에스페란토를 어떻게 쓸까? 이게 그게 그 한자식 표현이에요. 숫자인데 우리가 백천이다, 천만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건데, 이걸 내가 에스페란토로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백천이라는 게 백천 이렇게 나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젠토이 가이 밀로이다 발로이다. 이 많은 걸 뜻해요. 백천도 그리고 천만도 그리고 많은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큰 바다는 백천 골짜기의 물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새드 내 하바스 흔적이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바다 가봤어요. 부산에 가보면 그 앞바다에 그냥 가면 그 바다로 보이잖아. 근데 그 바다인데 우리가 그 바다가 참 백천 골짜기 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 이게 그냥 큰 바다 하나라면 보여. 뒤에 삼에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란들로 큰 사람은 큰 인물은 내 하바스 불은 브리스도도 가이바 공부와 사업에 흔적이 없다. 공부와 사업에 그냥 흔적을 안 가진다. 니도 플랜에 꿈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지어서 치우의 모든 일과 이치를 알고 있지만 그 안다는 것에 대해 간 흔적이 없다. 자체가 없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식이 좀 있고 뭐 있다고도 우쭐대고 그러지 마라. 그럼 대인이 아니다 하는 거겠지. 이제 카일리 사바 치우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해. 제도를 하는데. 그 내가 제도했다는 흔적이 없다. 그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처 되려면 부처 되기 위해서 힘이 그냥 노력하고 뭐 하고 하지만 부처가 되고 나면 내가 부처라라는 걸 남이 알면 안 돼. 그리고 자기도 몰라야 돼. 이 흔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